자,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일단 어법 문제는 해석하기에 앞서서 각 1번부터 5번까지의 어법을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1번에 이렇게 대시라는 게 줄쳐져 있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접속사로 쓰였느냐, 관계대명사로 쓰였느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로 써야 되는 자리인데 관계 부사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뭔데? 대시 오면 안 되는 자리인가? 이걸 보통 물어보는데 대세의 경우에는 접속사 대도 되고 관계 대명사 대수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대시 어법상 틀린 것이 될 경우는 거의 없지. 접속사도 되고 관계 대명사도 되니까. 그다음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관계부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부사의 대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으니, 이 대수는 그게 잘못된 대시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는 별로 대설 답을 할 수가 없어. 가장 이게 만약에 대시 잘못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대시 오면 안 되는 경우, 자, 무슨 경우냐면, 전치사 다음에 대선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대시 계속적 용법으로, 즉, 대 앞에 콤마가 붙어 있는 이 계속적 용법으로는 설수 없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대부분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대선 지금 동격의 접속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대시와도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동사 자리에 일단 이렇게 줄쳐져 있으면 뭐 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동사의 수,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서 앞에 주어가 smiling,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거 맞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이렇게 대명사가 줄쳐져 있으면 이 대명사가 단수를 받는 건지 복수를 받는 거지만 보면 되거든. 여기서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인 아이들 이래서 복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미와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투부정사가 줄쳐져 있죠. 투부정사는 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이거 보고 동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왔다가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면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아니면 원형부정사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 자리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고 그 외에는 거의 투부정사가 와서 큰 의미 없이 다 해석을 해보면, 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맞다. 여기서는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부사적 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은 여기서 답이 될 것인데, 자, 어떤 경우로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 병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요, 콤마를 빼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OR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위 접속사가 뭐로 걸리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look과 smile로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smiling이 아니고 그죠? smile로 바꿔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조금 곁들여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뭘 물어보는지를 알았으면 해석을 수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built-in 자, capacity 하면 이건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고 타고난 능력이야. 뭐에 대한? 웃음에 대한. 웃음 짓는 것에 대한 타고난 능력은 is proven 동사죠. 수동태가 되겠지. 증명되어졌다 이 말. 뭐에 의해서 이 말.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증명되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어법 문제지만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이렇게 일반적인 주어가 아니라 이런 특정
특별한 주어가 오는 경우에는 이 주어가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글은 웃음 짓는 것, 스마일링에 관한 타고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떤 건지는 뒤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 웃음 짓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 그 다음 어떤 놀라운 관찰이냐 대이하라는 관찰이다 이래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면 대절에서 babies가 주어야 주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지. Start to smile. 웃기 시작한다고. 한 두 달쯤에. 왜? 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온 거야. 아이는 두 달쯤에 웃음 짓기 시작한다. 끝. 이건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관계부사도 아니야. 그래서 뭔데? 그 관찰에 대한 똑같은 뜻을 설명하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냐면 우아에서 주에 달려있죠. 자, congenital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자, both A and B죠. 좀 뭐고 자, 뭐 청각장애이냐 시각장애인 아이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냐면 have never seen에서 현재 완료인데 경험의 의미죠. 결 한 번도 본 경험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두 달쯤에 웃기 시작한다라는 놀라운 관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이 말이야. 뭐가? 웃는 능력이. 타고난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인간은. 그래놓고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거, 이 뭐고 시각 장애인 아이들에 있어서의 웃음은 결국 사라지더라.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isappears의 s부터 있는 거 맞지? 자, 뭐 한다면 말이야. Nothing is done 수동태죠.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Reinforce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it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smiling이 되겠죠. 단수니까 it이 오지. 이게 됨이 왔다면 잘못된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웃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되어지지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Without the right feedback이죠. 적절한 피드백이 없다면 웃음은 dies out. 죽어버린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here is 여기에 자 fascinating 뭐고 아주 흥미로운 어떤 사실이 있다면 여기서 흥미로움을 유발시키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인 ing가 와야지. 여기서 fascinated라는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땡땡. 이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will continue to smile. 계속 웃음 지을 것이다. 자, continue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 smiling이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들이 they are cuddled, bounced, nudged and tickled. 좀 넣어줘. be, 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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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and pp로서 전부 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나오죠. 커드라면 그들이 껴안아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데이는 누구냐면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껴안아지고 bounced 하게 되면 흔들려지고 그 다음에 넣어지다면 쿡쿡 찔러지고 그 다음 티클하면 간지럽혀진다 이 말이야. 저거 대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누구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계속 웃는다 이 말이야. 즉 어떤 거 anything이죠. anything 어떤 거든 뭐 let이 사역의 의미고
댐이 목적어, 노우가 목적격 보어의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죠. 그들이 대기야를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 자, 툴렛은 굳이 투 부정사의 용법을 얘기한다면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댐,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복수의 대명사가 맞다 이거야. 그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있다면 계속 웃는다 이 말이죠. 뭘 아는데 그들이, 즉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이하를 알게 만들어준, 뭐 누군가가 care about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를? 그들을 말이야. 전부 다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계속 웃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시각장애인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받는 게, 데이도 그 아이들을 받고 있고, 여기서 댐도 마찬가지, 여기서 데이도 마찬가지, 요 댐도 전부 다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라는 노우 다음에 목적어의 목적어, 노의 목적어를 만드는 명사절, 대절, 이 접속사 대시 두 개가 엔드로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여기까지 봐주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회적 피드백은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죠. 자,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가 온 경우죠.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게 장려하다, 조장하다 이 말이죠. 그 아이가 계속 웃게끔 만들어준다, 장려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continue 다음에 smiling, to smile와도 상관없습니다. 되겠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초기의 경험이 operate, 작동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뭐와 biology죠. 이 뭐 생리작용, 생리작용과 함께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4번의 to establish 하면 부사적 용법의 결과가 되어서 그 결과 establish 형성한다 이 말이야.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초기의 경험이라는 게 뭐 그런 뭐고 막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막 깨어나지고 이런 것들이겠죠. 막 그런 모든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웃음이라는 바이올로지, 생리작용과 함께 작동을 하는 거야. 이거와 함께. 그래가 결국 이 어떤 사회적 행동을 갖다가 만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사실상 니는 필요가 없죠. 뭐? The cases of the blind baby. 이 시각장애인 아이들의 케이스도 필요 없다. 뭐 하기 위해서? Make the point죠. 요점을 말하기 위해서. 즉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냐 이 말이야. Make the point를 줄쳐놓고, 자, 이것이 나타내는 뭘 설명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러면, 본문에서 찾아라고 한다면 샘은 이 문장을 찾겠습니다. 요거 이 사회적 피드백이 아이들을 계속 웃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 자, 이제 시각장애인 아이도 필요 없대잖아.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 With sighting가 뭔들? 시력이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시력이 있는 아이들도 동사 smile 더 많이 웃는다 이 말이야. 너를 보고 뭐 했을 때? 네가 그들을 보고, 혹은 better still 하면 더 나아가 이 뜻이야. 더 나아가 그들에게 웃음을 다시 지어준다면 이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look or smile 에서 답이 잘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댐과, 여기서 이 댐은 앞에 위에 있는 댐과 다르게 이건 뭐고? 시력이 있는 아이를 지금 가르치는 말이다. 자, 이렇게 29번 내용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번. 자, 어휘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because에서 자, 이유의 절이 나와 있죠.
tend to란 말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adapt라고 해서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terrupting이라고 배우죠. interrupting이란 말은 방해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A with B 이러면 수거처럼 외우기도 하죠. A를 방해하는데 B를 가지고 A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뭐 부정적인 것으로 방해하는 것, 이까지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죠. 자,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서 방해를 하는 것이 실제로 increase 증가시킨단다. 즐거움을. 자, 그럼 여기서도 첫 문장이 뭐냐? 항상 강조하지만 첫 문장의 주어가 이거란 말이야. 자,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방해하는 것.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다? 좋다 이 말이야.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adapt 때문이라고. 사람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어느 정도 이글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진다 이 말이지. 항상 그래서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주어가 아닐 때는 그 글의 소재가 되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읽어주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에서 예를 드는구나. commercial, 상업 광고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해. 여기서 되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상업 광고를 얘기하죠. 당연히 복수기 때문에 단수인 it이 오면 안 돼. 그래서 광고를 싫어해. 그래서 광고를 제거하는 것, 이게 주어죠. 주어는 동명사 주어고,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상업 광고 커머셜이기 때문에 이시 오면 안 됩니다. 그 광고를 제거하는 것은 만들어야만 한다 이 말이야. 자, 메이크의 5형식 구문입니다.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이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쇼나 뭐 다른 그런 엔터테인먼트 오락물을 갖다가 더 재밌게 만들어야만 한다. 맞잖아. 사람들이 광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반대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반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쇼는 실제로 더 enjoyable 즐겁다 이 말이에요. 뭐 했을 때 그들이 are broken up이죠. 바로 수동태로서 중단되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중단될 때, 자, annoying commercial, 이게 뭔데? 현재 분사가 온 거야. 동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annoying, 성가심을 유발시키는 광고. 그래서 이거 annoyed라는 과거 분사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성가시게 성가신 상업 광고에 의해서 중단되어졌을 때 더 즐겁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덜 즐거운 순간이, 이게 무슨 순간이고, 바로 광고하는 순간을 얘기하겠죠. 이런 덜 즐거운 순간이 break up이란 말이야. 깨어버린다 이 말이야. 중단시켜 버린다고. 뭘? 이거를. 중요한 단어죠. 빈칸 넣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adaptation, 이 적응이라는 것을 깨뜨리니까, 적응을 못하게 하니까. 어디에 대한 적응이냐? 이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 쇼에.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뒤에, 바로 뒤에 초콜릿 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아니 쇼가 재밌잖아. 그럼 재밌는 것도 계속 보다 보면 뭐 그냥 그저 그래.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중간에 전혀 별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광고가 빵 들어와. 그럼 들어오면 뭐겠노? 아, 빨리 쇼가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더 재밌게 만든다 이 말이지. 그게 바로 지금 앞에 말한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방해하는 거. 그게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광고에 대한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이제
Think about eating chocolate chip. 초콜릿 칩 먹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자. 두 번째 예를 가지고 이 앞에 말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 맛있어. 달아. Melt in your mouth. Goodness죠. 입에 살살 녹는 맛이야. Goodness라고 하면 뭐 좋은 맛, 뭐 좋은 맛, 좋은 것 이 말이거든. 두 번째 칩 또한 맛있어. 그런데 아니 다섯 먹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칩 in a row 하면 연속으로 연달아 이렇게 계속 먹으면 그 좋은 것이 no longer as pleasurable. 더 이상 즐거운 게 아니게 된다 이 말이야. 맞잖아. 그 초코칩도 계속 연달아 먹게 되면 별로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은 결국 뭔데? 이거 문장 삽입 기억해? 우리는 적응을 한다 이 말이지. 그 초코칩에 적응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맛있는 거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뭔데? Interspersing 해서 밑에 나오죠. 흩뿌리는 것이야. 어? 자, 긍정적인 것을 with 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막 흩뿌리는 것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뭐 흩뿌리는 데서 막 이렇게 막 배치를 한다 이 말이야. 긍정적인 경험을 뭔데 부정적인 덜 긍정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흩뿌려 놓는다. 그 중간 중간에 덜 부정적인 것, 덜 긍정적인 것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배치하는 것 이거 좋아. 하위에 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데? 가속화한다고 적응을 아니잖아.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4번. 이거는 적응을 뭔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덜 긍정적인 것이 들어가므로 적응을 뭔데 늦춘다 해서 슬로우 다운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어휘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앞에 내용을 쫙 본다면 아 이거는 해석을 잘 해가지고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지 답을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 여기 나오죠. 먹는 거 뭐 방울 양배추라고 먹는 거 나오죠. 어디 사이에? 이 초콜릿 칩 사이에. 이 초콜릿 칩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방울 양배추가 덜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야. 이거 먹는 거 동명사죠? 아니면 보는 거 광고가 덜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 뭐고 TV쇼 파트들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TV쇼의 파트들 사이에 광고를 지켜보는 것 이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or이라는 등이 접속사로 병렬로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어서 disrupt에 s가 붙어 있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한다 이 말. 그 과정을 방해한다 이 말. 즉 적응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 좋은 것에 적응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더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덜 긍정적인 순간은 자 make 만들죠. 5형식 구문입니다.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새롭고 그리고 더 즐겁게 만든다 이 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 글의 주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는 뭐 5번에 following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순간 이런 건 너무 쉽잖아. 그지? 여기서 4번에 아 그 적응을 가속화한다. 위에서 보통 조금만 기억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적응을 막는다고 요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적응을 막는다라는 요 말이 있거든요. 요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31번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우표, 동전, 빈티지 카를 모은다. 수집한다. 자, 여기서 심지어 말 때 그들이 앞에 말한 우표나 동전이나 빈티지 카들이 serve. 여기서 serve란 말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 어떤 일을 수행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practical, 실용적인 목적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수집을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31번과 같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어가 위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소재를 찾아내는 건 문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앞에서 말한 내용과는 좀 다른 형태의 문장이라 보면 되겠지. 자, 우체국은 더 이상 accept, 수용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래된 우표를. 그리고 은행도 don't take old coin, 오래된 동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빈티지 카드는 a road라고 해서 수동태음이죠. 더 이상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두 번째 문장은 쉽게 말했던 practical purpose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 앞에 말한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뭐 우체국이 우표를 받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뭐 빈티지카가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side issue다. 바로 부수적인 면이다 이 말. 부수적 문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모으는 매력은 이 말이지, attraction, 바로 대디하다 이 말이야. 그들이 바로 뭐 in 해서 이 빈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요 뒤에 쭉 예를 들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기를 보면 아, 부족한 공급에 대한 얘기냐, 아주 상태가 좋다는 얘기냐, 현재의 어떤 사용이라는 얘기냐, 아주 뭐고 지나치게 어떤 초과되고 과잉됐다 이 말이냐, 아니면 일정한 생산, 지속적인 생산에 대한 얘기냐, 이 뒤에 걸 보면 그냥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는 바로 어떤 연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단 말이야.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were asked to죠. 자, 수동태로서 뭐뭐하게 요구 받는다라는 얘기 나겠지. arrange, 정렬해라고 요구받았다 이 말이야. 10개의 포스터를 어떤 순서대로 이 말이야. attractiveness죠. 매력도의 순서대로 10개의 포스터를 정렬하라고 요구받았단 말이야. 자, that 이하라는 agreement와 함께, 합의와 함께 이 말이야. 어떤 합의냐면 afterward, 그 이후에 그들은 keep one poster, 한 포스터를 가질 수가 있대. 뭐로서? 어떤 보상으로서. 그들의 participation, 어떤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한 가지 포스터를 그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합의와 함께 이래 되겠죠. 그럼 뒤에 that이라는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뭔데? 그 합의 agreement를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5분 후에 그들은 were told, 또 수동태가 되겠죠. 얘기를 들어. that 이하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자, 포스트인데 with 그들이 세 번째로 높은 어떤 평가를 했던 그 포스트가 더 이상 no longer available, 이용할 수 없다라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요구를 받아. 또 be asked to 부정사죠. 판단해라고. 모든 10개 전부 다를 from scratch는 수고입니다. 처음부터라는 수고야. 처음부터 다시 다 평가를 해라고. 매력도를 가지고 그런 요구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포스트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그 앞에서 세 번째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그 포스트가 갑자기 주어져 was classified as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뭐로 분류되다 이 말. 갑자기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분류됐단 말이야. 이 the 다음에 형용사가 온 거죠. 그죠? beautiful. 그러면 뭐고? 복수 보통 명사를 갖다가 설명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분류됐다 이 말. 자, 심리학에서 이 현상은 is called, 또 동사가
수동의입니다. 뭐라고? reactance라고 불리어진다 이 말이야. 땡땡 그게 뭐냐 이 말이야. 자, 사람들이 수동 때 자, are deprived object. 자, 원래는 deprived A of B가 돼서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 말인데 이 A가 지금 주어로 가 버렸으니까 A는 B를 빼앗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을 갖다가 선택지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갑자기 자, deem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구문이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여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이죠. 자, 이 시 가르치는 건 뭔데? 그 선택지가 되겠죠. 그 선택지가 옵션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게 됨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attractive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지 다른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고 선택지를 빼앗기는 거니까 바로 1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족한 공급이 되겠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거겠지. 그런 말이 우리가 뒤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we have invested 현재 완료죠. 우리가 쭉 투자를 해왔다면 어디에 that 이하하는 something에다가 자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여기도 현재 완료가 왔죠. repay 하지 않았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답을 하지 않는 그런 something에다가 투자를 해왔다면 그리고 여기서 대시가 붙어있죠. 자 여기서는 원래 whether it be 이 동사 원형입니다. A or B라는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A이거나 B이거나 이 뜻이거든. 뭐 A이든지 B이든지 간에 이 말인데 이때 이 whether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whether를 생략하게 되면 뒤에 it be가 이렇게 도치가 되어져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B가 먼저 오고 it이 오는 거죠. 그리고 A이거나 or B이거나 지금 A, B는 이렇게 병렬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거나 시간이거나 간에 이 말이야. 자 어떤 돈이냐? 자 failing이죠. 현재 분사로서 지금 실패 중인 사업이죠. 지금 실패 중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간 돈이거나 아니면 unhappy한 관계죠. 좀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우리한테 보답이 안 되는 그런 something에다가 투자를 해왔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5형식 구문이죠.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고 이때 이 is은 가목적어가 되고 요 to 이하가 진목적어가 됩니다. walk away 하면 버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죠. 버스 나는 거. 그 잘못된 그 투자에서 벗어 나오는 것이 difficult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sunk cost fallacy라고 매몰 비용 오류라는 거야. 이건 매몰 비용 오류야. 우리의 instinct 본능이죠. 본능은 계속하는 것이야. continue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속 투자하는 거야. 돈이나 시간을 끊어주고 뭐 여기서 애들은 뭐뭐 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야. 희망하면서 뭘? 대 이하를 희망하면서 이 말이야. 우리의 투자가 입증할 거라는 것을 뭐라고? to be worthwhile 가치가 있다고 in the end 결국에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희망을 하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란 말이야. 자, 우리가 포기하는 거, 이제 투자 안 하는 거, 이것은 의미를 한단 말이야. 자, mean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던데 만약에 여기서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to acknowledge 오면은 뭐뭐 할 의도이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mean 다음에 to 부정사면. 그래서 여기서는 꼭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기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야. 뭘 인정하느냐? 대디아를. 우리가 낭비해 왔다는 거야. something을. 어떤 something이냐? We can get back.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something을 낭비를 했다는 거야. 맞다, 이거. 그냥 투자, 아씨. 돈 얼마?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그걸, 아, 이제 안 해. 이래 되면 뭔데? 그 1000달러는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나는 낭비를 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생각. 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something에다가 낭비를 했구나라는 그 생각은 so 대꾸문이죠. 너무 뭐뭐뭐뭐 했어. 뭐뭐뭐뭐 하다. 너무 painful.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prefer, 선호한다. 이 말. 피하는 것을 뭐? 그 it. 그 생각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론 문제는 자 문제는 바로 데디아야. 만약에 자 데디아에 이제 이 부절이 나오죠. something이 정말로 나쁜 투자라면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시 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나쁜 투자인 something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걸 계속하는 것은 전가시킬 거다 이 말. 당연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인 동명사이기 때문에 S부터 있죠. amount 양이야. we lose 우리가 잃어버리는 총액 총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말이야. 자 뭐뭐라기보다는 이 말이죠. walk away 벗어난단 말이야. 나쁜 5년간의 관계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이 벗어난다는 말은 이제 5년 동안 별로 안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제 끊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끊어내는 거야. 그거라기보다는 우리는 turn A into B겠죠. A를 그 뭐고 앞에 나왔던 나빴던 5년간의 관계를 뭐로 나쁜 10년간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을 더 투자해버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고 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 말이야. 데디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1000달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lay down이란 말은 널 내놓다 이 말이거든. 우리는 내놓습니다. 또 다른 1000달러를 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려. 그것은 또 다른 1000달러를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포기를 하지 않고. In the end, 결국에 자, 바이 다음에 동명사가 왔죠. 미루는 것에 의해서야. 고통 이제. 또 of 뒤에 동명사가 온 거죠. 인정하는 고통이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 고통을 미루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보탠다. 그것에다가 더 보탤 뿐이다. 그 고통에 더해줄 뿐이다 이 말이야. 때때로 우리는 뭐 해야만 하느냐. 이거는 빈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라. 아니 그 안 좋은 투자였다면 그 투자를 포기해라 끊어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손실을 끊어야만 한다. 답은 당연히 3번이지. 아니 1번의 이득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줄여야만 한다? 아니죠.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2번도 아니고 뭐고 그 어떤 계획을 갖다가 고수해야 된다. 어떤 그 계획을 지켜야 한다. 고수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예 전혀 없었잖아. pay off, 갚아야만 한다. 빚을 갚아야만 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쁜 투자라면 하지 말자 이 말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on our little world. 자, 우리 작은 세상에서 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죠. 빚은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For all practical purposes, 사실상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이 말. 주에 달려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빛은 이동한다 이 말.
만약에 자, light verb에서 전구가 is growing 하면 빛나고 있다, 켜져 있다 이러면 되겠나? 그럼 전구가 켜져 있다면 물론 그 it, 전구를 받는 거죠. 그 전구는 physically, 물리적으로 여기서 비동사죠. 이걸 갖다가 지금 일형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뭔데?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지금 요 앞에 이 where이 관계 부사로서 선행사가 in 혹은 at the place가 생략됐다고 봐주면 되죠. 그 전구는 어느 장소에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다 이래 되겠죠. 어떤 장소냐 이 말이야. where 이하 하는 장소에 있다 이러면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또 이 전구가 되겠죠. is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뭐 하면서? shining away죠. 빛을 내면서 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분사 구문처럼 쓰였습니다. 빛을 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나왔노? 우리의 작은 세상이라는 어떤 조건이 다 나왔단 말이야. 작은 세상은 아니 내 바로 코앞에서 그냥 전구가 빛나면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우리가 reach out our hand, 우리 손을 뻗어. 그리고 touch it, 그것을 터치한다 이 말이야. 바로 전구를. It's there. 이것도 완전 전구는 또 일형식이죠. 있다 이 말이잖아. 그 전구는 there, alright.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구는 바로 손을 뻗으면 거기 있다 이 말이야. Unpleasantly, 아주 불쾌할 정도로 뜨겁게 있단 말이야. 맞잖아, 맞지? 만약에 필라멘트가 fail, 이거 나간다 이 말이죠. 나간다면 그러면 빛도 나간다 이 말이야. 빛도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없죠. 자, 지각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그것이 그 전구가 growing, 켜져 있는 것, 빛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똑같은 장소에서 it, 그것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illuminating이라고 이것도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게 좋죠. 뭔데? 밝히면서 이 말이야. 그 방을 밝히면서 그 전구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room, 뭐 years after, 뭐 몇 년 후에 이 말이죠. 뭐고? 그 전구가 망가져. 그리고 그 전구가 is removed, 수동태죠. 제거된, 소켓에서 제거된 몇 년 후에, 몇 년 뒤에 방을 막 밝히면서 그 전구가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당연하잖아.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 바로 그 개념은 seem nonsensical. nonsensical 해서 뭔데? 어, 뭐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 개념은 엉터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만약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충분히 멀리 있다면 지금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하고 충분히 멀리 있다 이거하고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억수로 큰 세상에서 이 말이야.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체 항성은 뭐 태양이라고 해도 여기 항성으로 봅니다. can go out,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continue to it, 계속 볼 수 있어. 이것이 빛나는 것을, 바로 is은 바로 항성이 되겠죠. 항성은 나갔는데, 빛이 아주 소멸됐는데 그것이 빛나는 것을, brightly, 밝게 빛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다. 전혀 다르잖아. 요 아까지는 뭐였노? 아니, 우린 볼 수 없었어. 똑같은 장소에서 그 전구가 빛나는 거 볼 수 없댔어. 그런데 조건이 바뀌었죠.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전체 항성이 go out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뭔데? 계속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땡땡해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배우지 못한, 알지 못한다 이 말. 그 항성의 죽음, 소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It may be 아마도 얼마 동안 다가올 수년 동안. 사실상 얼마 동안 이 말이겠지. 그 how long 얼마 how long 주어 take야. 자, take 다음에 여기서 명사가 오고 콤마 콤마는 삽입구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 거죠. 자, take 명사 to 부정사 명사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 얼마 걸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빛이 cross 가로지른다 이 말이야. 자, intervening이죠. 이 빛이 나오죠. 사이에 들댄가 사이에 낀 그 광대함을 자, vastness는 광대함이다. 그 사이에 낀 광대함을 가로지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에 관한 그 시간 동안이라는 거야. 형태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 걸리는 시간 동안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간에 삽입구로서 이것은 travel, 빛이란 말이야. 선행사는 light 빛이야. 유행을 해. 빠르게 여행을 하는데 그러나 뭔데 무한히 빠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낀 광대함을 가로지르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항성의 소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 엄청난 거리죠. 별까지 혹은 은하까지의 엄청난 거리가 주어 동사는 의미한다. 데디아를 뭘 의미하느냐? 여기는 해석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답은 당연히 1번이죠. 우주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본다는 거야. 뭐? 과거의 모습으로 말이죠. 2번은 언제 우리의 태양이 나갈 것인지를 예상한다? 전혀 말이 안 되죠. 증거가 부족하되 다른 행성에 사는 생명체? 야, 다른 행성에서의 어떤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 의존한데 태양에 뭐로서 시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측정으로서 아니죠. Witness, 목격할 수 있대. 어떤 별의 어떤 소멸을, 이게 소멸할 때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냥 1번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고, 이 광년이라는 우리 천문학의 용어가 있죠.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는데 어떤 항성이 요게 만약에 10광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 항성을 보는 모습은 언제적 모습이고 이 모습에 쭉 도난 10년이 그 걸리니까 딱 우리가 보는 순간은 10년 전 모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이런 in the past란 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의외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나오는 말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노? 뭐 엄청난 거리가 해서 뭐 죽음을 알, 그뭐 행성의 소멸을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 얼마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을 한다든지 뭐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뭐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 뭐 시간을 뭐 측정 시간의 어떤 기준으로서 이건 아니고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금융시장은 do 한다 이 말이에요. 자, more than 하면은 뭐뭐 이상을 한다 이 말이죠. 뭐 take 하고 and lend 하는 이상의 것을 한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 즉 이 자본을 갖다가 누구로부터 the rich죠. the plus 형용사가 되니까 이거는 뭔데? 복수 보통 명사가 되는 거죠. 즉 부자로부터 자본을 take 받아와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is은 그 받아온 capital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본을 빌려주는 거.
모든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 이상의 것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첫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 금융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소재. 샘이 누누이 얘기하지. 첫 문장의 주어가 일반적인 주어가 아닐 때, 그것은 이 글의 소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거를 딱 기억을 해두고, 아,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질 때, 아, 이 문장은 금융시장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유연하게 할수 있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문장. 그들은 enable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죠. 그들은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각의 우리가 스무스, 원활하게 하는 것, 소비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랬죠. 그럼 여기서 이 대의가 뭐냐 이 말이야. 바로 이게 금융시장이 되겠죠. 이 금융시장은 우리 각각이 소비를 over our lifetime 하면 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 말이죠. 우리 평생에 걸쳐서 소비를 원활하게 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첫 문장에서 금융시장은 단지 돈을 빌려서 받아와서 빌려주는 것그 이상의 것을 한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 중에 하나가 뭔데?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콤마를 찍고 이것은 이 말이야. 이거는 앞에 있는 이 and is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is이 뭐냐? 앞 문장,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이야. 그래서 소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이것은 아주 멋진 방식이다 이 말이야. Fancy way다. 무엇에? 자, of가 전치사고 여기서 동명사가 나왔죠. 자, that 이하라고 말하는 아주 멋진 방식이단 말이야. 뭐라고 말하느냐? We don't have to죠. 우리는 필요가 없어. 수입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와 동시에 이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버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이또 앞에 나와 있는 income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1,000원을 벌어서 그럼 그 버는 동시에 바로 1,000원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소비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니까 원활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자, 셰익스피어는 may have admonish더라고 밑에 주에 달려있죠. 권고하다 이 말이야. 일단 첫 번째 may have PP가 되면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admonish 목적격 보호의 to 부정사 이거 구문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권고하다라고 주에 달려있죠. 권고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끔 권고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되게끔 뭐가 되게끔 그런데 뒤에 neither A nor B라는 부정이 왔잖아. A도 B도 아닌 그러니까 borrower 돈을 뭐고 빌리는 사람도 아니고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게끔 권고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셰익스피어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는 사람도 되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은 데디아야. 대부분의 우리는 will be both 둘 다가 될거 되면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빌리기도 할 거다 이 말이겠지. At some point 어떤 때는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란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if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이야. 그러니까 would have to it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좋죠. 그래서 이건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 agrarian이라고 주에 달려있죠. 이 농경사회, 지금 농업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금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농업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농업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먹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말이죠. 우리의 뭐고?
그 농작물을 먹어야만 할 거야. 아주 합리적으로 뭐한 직후에 수확한 직후에 아니 수확을 했으면 소비를 해야 될 거야. 번 즉시 수확한 즉시 아니면 자 먹어야만 하든지 아니면 찾아야만 돼. find 어떤 방식을 뭐 저장할 방식 그것들을 즉 우리의 수확물을 갖다가 농작물을 갖다가 store 저장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안 그렇겠나? 우리가 만약 농경사에 산다면 아니 우리가 뭐 쌀을 우리가 수확했다 만약 100kg를 했다면 아니 한 80kg 먹었다 아니면 나머지 어떻게 되겠노? 나중에 물 나면 저장을 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훨씬 더 sophisticated 돼서 PP가 돼서 정교한 이 말이죠.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이야. 자, 오, 전치사고 뒤에 동명사죠. 그 수확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농경사회라면 수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면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할 거야. 그 수확이라는 것이 그 돈을 버는 것을 관리하는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정교한 방식으로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뭔데? 우리는 그 수입을 갖다가 현재 사용할 수 있어. 어떤 수입이냐면 아직 벌지도 않은 수입이야. 그지? 아직 have not yet earned이죠. 아직 벌지도 않았던 실제로 돈을 안 벌었는데 미리 써버린다고. 그게 바로 뭔데? 돈을 빌리는 거야. 자, as by는 뭐 빌리는 것에 의한 것처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by가 전치사니까 여기서 ing가 온 거죠. 아니 대학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에 의한 것처럼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지금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니면 뭔데? 우리는 지금 수입을 벌 수 있어. 수입을 벌어서 그리고 그 수입을 나중에 쓸 수 있어. 저축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미리 빌려서 돈을 뭐고 뭐 이렇게 빌릴 수도 있지만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저축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뭐에 의한 것처럼이고 또 바이는 전치사고 동명사가 온 거죠. retirement죠.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말이야. 중요한 요점은 뭐냐 이 말이야. 지금 결국 무슨 얘기하면 안 벌지도 않은 돈을 지금 쓸 수도 있고 지금 벌어서 나중에 쓸 수도 있다. 바로 답은 바로 두 번째. 수입을 버는 것과 그 수입 이시 나오는 것 income이죠. 그 수입을 쓰는 것은 has been divorced from이죠. 뭐뭐와 자 divorce 하면 분리시키다. 이혼하다 이 말 아이가. 그러니까 뭐고 분리되어져 있다면 버는 건 버는 거고 쓰는 건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서로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자 2번이란 정답이 바로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건 다른 보기가 절대 아니야. 우리 금융시장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어.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소비를 아주 원활하게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자, 금융시장은 뭐고? 규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어떤 충동이나 자극을 아니 금융시장이 우리의 충동을 조절한다 규제한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나왔냐 말이야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뭐고 농작물을 팔 수 있단다. 뭐 하자마자 우리가 그 농작물을 수확하자마자 아니야 수확하자마자 농작물을 판다는 얘기가 여기서 금융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아니잖아. 마지막 5번은 우리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거. 아니 여기서 근무시간 관리하는 게 왜 나오냐고. 이전부터 더 쉽게 되면 택도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쉽게 된 거야. 알겠나? 이 2번 자체를 갖다가 딱 끄집어내기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보기가 너무 쉽다 이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마지막은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분리되어져 있다. 허락하면서 이래 될 거야. 뭐뭐
하면서 이래 되겠죠. 뭘 하면서?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flexibility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우리에게 유연성을 주면서 삶의 말이야. 멋지는 비교급 강조제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주면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연성이란 말은 여기서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 민간 학교로 나올 수 있겠죠. 왜 유연성인데? 벌지도 않은 돈을 쓸 수도 있고 지금 벌어갖고 나중에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자, 오래된 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오래된 농담치처럼 이게 뭐냐?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그런데 사용자 매뉴얼은 만 달러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무료인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은 만 달러다. 이런 농담처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농담은 조크가 아니다. 그것은 조크가 아니다 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뒤에 나온 말이 나오면 몇몇의 high profile 하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다래. 그런 아주 주목을 끄는 회사들은 make their living 해서 뭐 생계를 이어가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뭔데? 돈을 벌고 있다 이 말이야. 돈을 번다 이 말이야. 자, 분사 구문이죠. 팔면서 뭐뭐 하면서 이게 접속사 절로 바꾸면 as they sell it 되겠죠.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ing 형태로 뭘 판매하면서 지침서 그리고 paid 지불되어진 지원이니까 이거를 유료 지원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침과 유료 지원을 팔면서 이거 뭐 회사 뭐 이런 뭐 지침을 하려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가려면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무료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지침서라든지 어떤 다른 지원을 하는 또 다른 추가적인 것들은 돈을 내고 한다 이 말이지. 자, 코드의 한 카피 4번은 자, being mere bit죠. 이건 단지 몇 비트밖에 하지 않는 그런 4번은 이 코드의 4번은 공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료 코드의 라인 이게 주어죠. 배열은 자, lines니까 복수죠. become s가 오면 여기서 안 됩니다. 그 무료 코드에 무료인데 이 배열이라는 것은 아주 가치가 있게 돼. 너에게 오로지 뭘 통해서만 지원과 어떤 안내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 지원과 안내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이때까지 했죠. 그래놓고 많은 의료와 유전 정보는 genetic information은 이 루트를, 이 경로를 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거 줄을 치고 이 경로를 간다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오 이라면 한마디로 뭐겠노? 의료와 유전 정보는 공짜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매뉴얼은 유료화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야 말이야. 다가올 수세기 안에 그래 될 거다 이 말이야. Right now 지금 자 getting 얻는 것이야. Full copy죠. 너의 DNA에 전체 사본을 얻는 것 주어.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쌀 거야. 아마 만 달러 정도 할 걸. 그런데 곧 it won't be. 이거 뒤에 뭐가 빠져있겠노? 그렇지. expensive. 곧 비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서 그래 놓고 갑자기 3번에서 뭐가 나오노? 이 공개적인 노출이죠. 공개. 그러니까 공개라고 하면 돼. 이 개인의 이런 개인적인 유전 정보죠. 사람의 개인적 유전 정보의 공개적인 노출은 공개하는 것은
undoubtedly, 틀림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야기시킬 것이다. 이 말이야. 심각한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 갑자기. 지금 전체적인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뭔데, 처음에 무료로 주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비싸다 이 말인가. 그리고 4번에서 보면 바로 이 돈에 대한 비싸지 않을 것이다. 그 가격은 아주 빨리 드랍핑, 떨어질 것이라고 바로 이어지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곧 100달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보험회사가 제공할 거야. 뭐 하는 것을?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offer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자, 주에 달려있죠. 너의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밝히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어떻게? For free, 공짜로 이 말이죠, 보험회사가. 자, 4번이죠. 너의 퀀스, 그러니까 그 유전자 배열에 대한 4번은 cost nothing, 아무런 돈이 안들 때, 돈이 들지 않을 때 바로 interpretation에서 설명이야, 설명.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거든. 자,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오고 의주동이 오는 간접 의문문이 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interpretation, 설명은 주어 will be expensive, 비싸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에 대한 사본은 공짜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 여기서 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너의 유전자 사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유전자 사본에 관해서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관한 모든 설명은 바로 그게 바로 뭐냐? 매뉴얼이야. 너 유전자에 대한 매뉴얼인 이것은 아마 값비싸질 거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면서 결국 의료 유전자 정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